Ladies and gentlemen, good evening. My name, 영호 김. Nice to meet you. 사실 솔직히 이런 자리는 고시원 사장이 마련해야 될 자리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고린잡이의 짠순이가 돼서 고시원의 제일 연장자인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참 2014년 한 해 우리 원생님들 취업 준비하시느라 고시 공부하시느라 직장 생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투데이 나이트에는 모든 거 다 잊고 즐겁게 힘차게 활짝 웃으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경품도 많이 준비됐습니다. 1등은 노트북! 우와! 그리고 2등은 이 옆에 엄마 분식의 식권 30장! 우와! 그리고 3등은 모욕 바구니 풀 세트! 참가상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는 돈이 얼마나 막힌데 비싼 경품 척척 내는 거야? 생각했으면 나한테 말해. 소개시켜줄게. 이 여자가 사람 물러보고 이모 제비 아저씨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 이모 첫사랑이랑 빼다 닮았다고. 아이고, 젊은 누나들이 그냥 보는 눈들이 있어서. 자, 그럼 김영욱 여사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트 가지 마시고. 제가요? 응, 네가 우승이야. 이런 법이 어딨어요? 뭐가 어딨어? 아니, 할머니가 택시 아저씨 팔 자꾸 이렇게 넘겼잖아. 이거 아니죠. 이거 반칙이죠. 내가 언제? 에이, 이모가 좀 전에 그랬어. 이건 엄연히 반칙이야. 뭘 반칙이야, 이 집에 생사람 잡고 있어, 이게? 아니, 에이, 반칙이 아니긴요. 아니, 고시원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저씨 팔이 반칙이 아니라면 안 줘야지.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그러면 공정하게 다시 한 번 더요. 응, 다시 할래? 아, 저 힘 빠졌는데요. 하지마 그런지. 야, 이 자식들아, 너 김동성 알지? 슈트트랙. 오노 그 자식이 말이야, 헐리우드 액션 썼는데도 심판이 기다하니까 세계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도 그 심판대로 가잖아, 이 자식들아. 심판이 기다하면 기고 아니다면 아니야, 이 자식들아. 아, 거참 너무하네. 어? 팔씨를 우승자를 힘으로 뽑아야지. 아, 인물로 뽑으면 어떻게 이모. 야, 이년아, 내가 언제 인물로 뽑았어? 이년아, 이게 사람 잡으려냐, 이게? 어? 아니, 제비가, 아니, 이 택시 아저씨가 이모 첫사랑이랑 닮았다면서. 아, 그랬던 거였던 거였구나.